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최군킹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홋카이도 동남쪽에 있는 하코다테라는 곳에 왔는데, 여기 하코다테가 홋카이도의 3대 도시 중에 하나래요. 하나가 삿포로, 하나가 또 이시카와 안데, 하여튼 뭐 이름 하나 있었고 옛날에 지나친 동네인데,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하코다테. 그리고 이 하코다테가 소도시는 아니고, 그렇다고 큰 도시도 아니고 한 중견 도시 정도 되는 규모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가 옛날에 무역이 많이 성행하고 그랬었어가지고 뭐 나름대로 지금 관광할 것도 많이 남아있고 이렇다고 해서 겸사겸사 한번 여기서 여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뭐 여기도 해산물이 되게 유명한 곳이라고 하니까 아침 시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아침 좀 먹으려고 합니다. 여기가 어제 내렸던 하코다테 역인데 약간 일본 관광객분들도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자, 설계 봐라. 아, 역시 수산물 시장이다 보니까 싱싱해 보이는 재료가 되게 많네요. 비릿한 냄새들도 되게 좋고. 아, 진짜 사람 되게 많네. 오늘 평일인데 생각보다 아침인데 사람들이 많다. 사람들이 엄청 줄 서 있는데 저기 오징어 제 동족을 먹으려고 하나봐요. 줄이 좀 길어가지고, 그리고 아침부터 뭔가 오징어 회 하나 먹긴 좀 그래서 밥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다른 섹션으로 오면은 이런 식당가도 있고, 아, 다 해산물이라서 뭘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가격 좀 보면서 괜찮은 곳이 있나 찾아보고 있습니다. 약간 관광지 느낌처럼 느껴져가지고 좀 비싼 느낌이 있는데, 확실히 지금 시장에서 좀 외곽쪽으로 나왔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조금 살짝 바깥쪽으로 나와서 조금 더 싼 것 같아. 아하. 조금 더 싼 거. 아. 그래? 그래. 꿀. 응. 오케이. 제가 어제 여기 와가지고 여기 근처에 그 이자카야 거리가 하나 있길래 가봤거든요. 다이몬 요코초라고. 옛날에 엄청 그 여기 하코다테가 성행했을 때 분위기를 좀 내고 싶어서 약간 만들었던 포장마차 거리라고 하는데, 와, 갔는데 못 있겠어요. 저기 약간 사람들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한 가게에서 이렇게 가는 건 모르겠는데 그 모든 점포에 다닥다닥다닥 붙어있어가지고 너무 산만하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자리에 앉아서 꾸역꾸역 먹긴 했는데 사실 가격도 비싸고 제 파워 E 막 이런 게 아니어가지고, 그렇다고 뭐 내향형도 아닌데 적당히 흘러가듯이 그냥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스타일인데, 아, 어제 되게 혼자 찐따처럼 먹다가 나중에 그냥 맥주 사가지고 방구석에서 그냥 벗고 그냥 먹었거든요. 아, 그게 훨씬 좋았어. 지금 일본이 이제 완전한 태풍권으로 돌아왔는데, 제가 이제 여기 아예 홋카이도로 온 이유가 태풍 방향이랑 완전 정반대고 여쪽으로는 소멸돼가지고 일로 왔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쪽 지역으로 이제 넘어갈 때 태풍이 소멸되는 거 보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가 됐든 큰 피해 없이 조금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매우 강력하다고 하니까 좀 걱정이 되네. 이타다시마스. 연어알, 게살, 관자, 성게알, 새우, 국이랑 이렇게 뭐 젓갈 같은 거 줬고. 좀 나쁘지 않은데? 2만 원 정도도 안 하는데 한 18,000원? 다른 데보다는 훨씬 나은 거네. 사실 이거 성게알 하나 먹는 것도 비싸잖아요. 완전 녹는다. 좀 오징어 젓갈 같은 건가? 맞네. 야, 오징어 진짜 싱싱하다. 코라테가 오징어 진짜 유명하다 하긴 했는데 맛있네. 장국이 왜 맛이나 했는데 요 게가 들어가서 기분 좋게 시원해. 우마이 데스. 우마이 데스. 이제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신선한 그 해산물로 먹으니까 속이 완전 개운한데? 여기 진짜 바로 그냥 직송 이런 것도 산지 직일 거 아니야. 너무 맛있다.
여기 하코다테 교통권 패스 있다고 해서 그것 좀 하나 구매하고 관광 안내소. 원데이 패스. For one day bus? 아, 원데이 tram and bus. But you can buy here by your own smartphone. 아하. Online. 아. 그러니까 트램 같은 경우는 원데이 패스가 트램을 하루에 600엔으로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데 버스랑 트램을 무제한으로 타는 거는 1,400엔. 하코다테 시오라멘 히토츠. 교자 히토츠. 교자. 삿포로 클래식 남아비로 아리마스카. 남아비로 아리마스카. 확실히 라멘집들이 중화풍이 많은데 요런 볶음밥들도 많이 팔고 그래가지고 중화 요리의 카테고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약간 맑은데 짭짤한 게 평양냉면 같은 느낌을 살짝 받았어요. 평양냉면이 되게 슴슴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먹다 보면은 평양냉면 자체도 나트륨이 되게 많거든요. 맑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그런 맛인 것 같습니다. 맛있어요. 넘버 2. 일본. 아이고. 이제 제가 내린 곳이 고료카쿠라고 일본의 또 어떤 유산? 뭐 이런 식으로 또 등록된 곳이 있는데 거기가 뭐 자세히 모르겠는데 별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대요. 여기도 뭐 약간 공원을 잘 조성해 놓은 그런 곳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옛날에 일본의 역사에 어떤 신구 세력이 뭐 최후의 결전지로 부딪힌 곳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곳이고 뭐 하여튼 거기 가면은 전망대가 되게 예쁘다고 해서 원래 제가 여행할 때 그런 거를 막 굳이 안 가는 성향이었는데 다녀보니까 그런 게 아쉽더라고요. 여기까지 왔는데 안 보는 것도 웃기고 그래서 좀 변한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보고 그리고 제가 가는데 이제 보여드리는 게 또 저한테 잔재미니까. 저기가 전망대구나. 여기 고료카쿠 공원 안에는 그냥 입장료가 따로 없대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산책해도 되고 뭐 큰 오사카나 나고야처럼 천수각은 없는데 구경하기 나쁘지 않대요. 뭐지? 이 사람들끼리 싸운 그런 건가? 히지카타 토시조 같은 사람인가? 이 사람은 신선조구나. 바람의 검심에서 나온 그 그룹. 바람의 검심 본 사람들 있나? 그 진짜 재밌었는데. 여기 다섯 개의 돌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고료카쿠라고 부른대요. 오자 써있네. 공원이 확실히 이쁘긴 하다. 여기들도 딱 자기들만의 그게 있는 것 같아. 누가 봐도 여기는 일본 느낌이다 이런 거. 근데 여기 하코다테 여기도 마찬가지로 막 중국 무역도 성행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중국 관광객이 진짜 여기도 엄청 많네. 딱히 뭐 오사카나 나고야처럼 큰 천수각 같은 건 보이진 않는 것 같고 뭔가 이 공원 안에 녹지 이런 조성이 잘 돼 있어서 그런지 냄새도 좋고 시원합니다. 요건 뭘까? 하코다테 관공서 같은 거 같네요. 요 공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한 바퀴 좀 산책해보고 저기 전망대 가볼게요. 봐봐. 골프장 저리 가라요. 근데 진짜 이렇게 다 쌓아 올려서 여기가 그거였나? 잘 모르겠다. 근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최후의 뭔가 보루처럼 뭔가 요새를 만든 것 같긴 하네. 사무라이 같이 막 칼 싸움하고 그랬을 거 아니야. 그땐 총 쐈으려나? 야 씨, 총이랑 칼이 뭐야. 대포가 있었네. 대포로 이게 쏘고 싸웠겠네. 왜 안 시원해 여기? 티켓 값은 1,000엔이고 이렇게 하면은 요 펀치, 별 모양 펀치를 뚫어주네요. 고려카쿠는北海道で唯一の特別史跡に指定されております。展望台には函館や五稜郭の歴史展示スペースもございます。おお。 멋있는데 여기 바다 쪽 항구랑 저기도 다 보이고 오 멋있어. 거의 그랑조인데
구름으로 껴서 수평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큰 배들 떠다니고 약간 저쪽은 지도도 보니까 방향이 혼슈 쪽이네. 아오모리 방향. 아찔하긴 하다. 이거 엘리베이터에서 일하는 누나, 난 저거 하면 계속 공황장애일 것 같은데? 계속 저기 계셔야 되는 거 아니야. 저것도 고역이겠다. 아니, 저기 너무 가깝해, 엘리베이터가. 하여튼 뭐 여기에는 이렇게 식당들도 있네요. 이제 좀 많이 본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오, 찾았다. 도서관. 이게 유럽 여행할 때 화장실 편하게 쓰려고, 그리고 좀 편하게 쉬려고 갔던 도서관들이 어느 순간 여행하다 보면 되게 좋더라고요. 여기만큼 생각이 잘 정리되고 쉬기 편한 곳이 없어. 일본의 도서관도 한번 보겠습니다. 와, 엄청 조용하다. 그리고 되게 깔끔해. 카페도 있고 휴식해도 되나 봐요. 장기 여행할 때는 이런 데 오면 좋습니다. 와, 씨, 노트북 두고 가네. 도서관 안에 있는 디저트 카페도 다른 디저트 카페보다 물가가 더 싸요. 개짱인데? 도서관 구경 재밌다. 너무 엄숙해서 그냥 노트북 가져오지도 않아가지고 일단 트램이나 한번 타볼게요. 트램도 여기 100년의 역사가 있다고 하니까. 트램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안 탔고. 근데 트램 보니까 사람들 너무 바글바글하던데? 오히려 버스 탄 게 다행일 수도. 힘들다. 또 저녁에 야경 보러 가긴 해야 되는데 좀만 쉬겠습니다. 간식 이거 맛있더라고. 왜 끌래요? 저번에 2년 전 여행할 때 자주 먹었는데 그때 막 단 거 안 좋아한다고 쌉소리하면서 그랬는데 맛있다. 가볼까? 낮잠을 자고 하코다테 전망대로 갈 건데 원래는 로프웨이를 타고 갈 수도 있지만 버스 무제한이 있으면은 등산버스라고 해서 그 전망대까지 가는 버스가 저녁에도 운영한대요. 아, 저녁에만 그 시간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와, 줄이 엄청 많이 서는데? 일찍부터? 이거 처음에 못 탈 수도 있겠다. 예, 탔다. 가면서 사람을 계속 태워가지고 더 빽빽해집니다. 아저씨 되게 귀엽고 친절했어. 자, 여기가 이제 하코다테 산 전망대입니다. 우와, 진짜 멋있네. 더 위가 전망대가 있구나. 저 이거 등산해서 올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안 될 것 같아요. 저기 또 더 위가 있나 본데. 원래 사람이 엄청 붐빈다고 하거든요. 아, 맞네. 이쪽이 붐비네. 평일도 아닌데 사람이 너무 많아. 뭐가 있나? 아까 보니까 저기 크루즈 하나 큰 게 정박해 있긴 했었거든요. 사람이 너무 빽빽해서 저는 여기 로프웨이 뷰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이거 찍는 것도 핸드폰을 요렇게 들고 찍었어요. 이렇게. 지금 야경 보러 왔는데 갑자기 곰팡이 됐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지금 제가 어플을 봤는데 그 구름량, 운량이 2시간 동안 100%래요. 근데 여기 이제 떠도 될 것 같아. 사람들도 다 철수하는 거 보니까 눈치를 다 챈 것 같아. 아, 여기 뭐 제 생각에는 아까 크루즈 있었잖아요, 선박. 그 버스, 그 여행사들 버스가 엄청 서 있네. 그래서 사람이 되게 많았나 보다. 미리 와서 다행인 것 같아. 조금이라도 늦었으면 아예 못 봤을 것 같아. 약간 지금 오는 사람들이 좀 안타깝긴 한데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 와. 또 내려오니까 구름이 좀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하네. 날씨는 진짜 한치앞도 모르겠다. 식당 갈 힘도 없고 이래서 여기 막스벨로 가서 좀 뭐 좀 사겠습니다. 여기가 가성비가 좋지. 어우, 벌써 기분 좋아진다. 뭘 먹을까? 고등어. 이거 구성 좋아. 떠날 때까지 삿포로 클래식을 먹겠습니다. 이게 이거 떠나면 이제 못 먹거든. 삿포로에서만, 아니, 홋카이도에서만 파니까. 유제품 우유 코너인데, 이게 일본어로 이렇게 써있으니까. 사케야 우유야. 이것저것 막 샀는데 한 25,000원? 26,000원 나온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생일이라서 내일 뭐 혼자 좀 적적하니까 숙소에서 파티 좀 하겠습니다. 벌써 내 집 같아. 보세요, 얼마나 개판인 건 내 집 같지 않나요? 저렇게 보면은 남탕이 있는데 욕조도 있고 되게 좋아요. 그래서 반신욕도 하고 기분 좋게 잘 샤워하고 나왔습니다. 얘는 다 이렇게 20% 할인해가지고 784. 이건 고등어 수시. 이건 생선가스 같은데 이것도 되게 싸고. 낙지소바도 139엔. 26,000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2080몇엔 나와가지고. 하여튼 전 이번에 이렇게 또 홋카이도에 중견 도시라는 하코다테 와서 여행을 한번 해봤고, 이제는 혼슈 쪽으로 다시 넘어가서 다시 청춘 18 그 재래선 열차 타고 쭉 이어서 여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바이바이.